안녕하세요, 애니 여러분. 조겸입니다. 우리 애니 여러분, 혹시 함께 정하는 맛집 해시태그 샵 밥 먹자 후기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우리 애니들이 지금도 굉장히 꾸준하게 추천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제가 우리 애니들에게 양재 부기어 지도를 그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양재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근데 일단 제가 아는 양재 맛집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애뉴들이 소개를 해주시는 양재 맛집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사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추천을 해주시는데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기보다는 우리 애뉴들끼리 공유하는 목적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우리 애뉴들끼리 같이 맛있는 밥도 공유하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하는 모습에 정말 뭉클뭉클합니다. 나도 껴줘. 나도 하고 싶어. 먼저 그러면 우리 애니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양재 맛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은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나는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 회사 어딘지 알았어. 왜냐면 내가 맛집을 찾을 때 그 지도 앱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이 회사의 위치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맛집에 진심이다. 그럼 회사를 먼저 가볼게요. 우리 회사에는 거의 제가 있습니다. 올해 스티커를 붙여야지.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 애뉴들이 딱 봐도 찾아가기 쉽게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와 양재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애뉴들이 추천해주시는 양재 맛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뜨는 게 즉석떡볶이집 양재 작은 공간이라는 곳이네요. 회사에서도 안 물고 포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내가 그 팬사인회 할 때 추천을 받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가면은 줄을 안 서도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줄서기 힘드신 분들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찾아가면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포장도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제가 떡볶이를 잘 못 먹는 이유가 좀 맵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맵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나중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장 가능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저도 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여기도 엄청 가깝네. 양인환대라는 곳이에요. 양고기가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양인환대. 양인환대는 에버모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골목을 지나고 두 번째 골목에서 갑니다. 여기군요. 여기에 양고기집이 있습니다. 이거 그 양꼬치예요. 알겠죠? 자, 양고기. 여기가 양고기집입니다. 그 다음에 칼국수집이 있어요. 양재 인병주산동 칼국수. 내가 아가 때부터 단골인 맛집 아빠피셜 누구한테 소개해줘도 모두 만족하셨대. 정겨운 분위기에 바지락 칼국수랑 족발 먹으러 가죠 라고 했습니다. 칼국수랑 족발을 같이 파네요. 여기에는 지금은 못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한 길 건너가지고 여기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실 우리 애니 여러분들은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고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근처에 맛집 한 곳 더. 회사에서 정말 가깝고 서울 3대 족발집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팬미팅 티켓팅 날에도 이곳에서 티켓팅한 건 안 비밀 영등족발이라는 곳이네요. 여기가 3대 족발집이래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양재시장 쪽에 있구나. 자, 양재시장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양재시장. 네, 양재시장. 여기가 양재시장이고 다리를 건너서 대교를 건너서 대교를 건너서 왼쪽!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왼쪽! 왼쪽 방향의 골목으로 왼쪽 방향의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에 족발집이 있습니다. 영동 족발. 맞아. 여기 족발집을 동일이 형이 피아노 레슨을 하다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종현아, 너 다리 건너서 밥 먹으러 가봤냐? 그래서 거기에 족발집 진짜 맛있는 데 있다. 나중에 한잔하자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아마 영동 족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한번 저도 회사 스태프분들과 또 선생님들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애니어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세 곳 정도를 좀 간단하게 추려봤습니다. 한 곳씩 칼국수집이 더 있었는데 거기는 여기 지도에서 벗어나서 그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양재 맛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맛집이라기보다는 제가 자주 가는 집들이에요. 일단은 가끔씩 혼자 초밥이 먹고 싶다 할 때 가는 회전초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진짜 가까워요. 걸어서 한 2분? 바로 여기에 회전초밥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미카도스시에서 가장 즐겨 먹는 초밥이 바로 도미 뱃살 구이라는 초밥을 가장 즐겨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거의 이것만 한 5접시, 6접시 먹고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우동도 먹고 새우튀김도 먹고 그 게튀김도 먹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초밥도 먹고요. 여기 회전초밥. 회전초밥 좋아하시면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이제 돈가스가 먹고 싶다 할 때 가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회사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돈가스 집이 있어요. 메밀이랑 그 메밀국수랑 돈가스 이 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즐겨 먹어요. 하루엔소쿠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돈가스 집인데 여기는 그 경양식 돈가스는 아니에요. 일식 돈가스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맛있고 자주 제가 가는 그런 집입니다. 제가 그때 프롬으로 올려드렸던 그 파스타집, 거기도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를 좀 추천해드릴게요. 여기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였던가? 첫 번째 골목 지나서 여기 두 번째 골목 여긴가? 여긴 것 같아요. 있는 파스타집입니다. 근데 파스타 말고도 뭐 연어구이, 이런 넓적구이 라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화덕피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화덕피자집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혼자 가서 먹었던 화덕피자. 자, 2번 출구에서 양재역 2번 출구에서 직진을 해가지고 첫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을 지나서 세 번째 골목 가기 전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화덕피자가 있어요. 여기에 파스타도 맛있고 화덕피자도 맛있고, 여기가 제가 갔을 때는 1인 1메뉴를 주문하면 음료수가 무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은 오향절면이라는 곳인데 그 칼국수 보쌈 정식도 맛있고, 보쌈을 시키면 육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칼국수를 추가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거기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보쌈 그리고 오향절면이라는 곳이고, 여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한끼 식사로 하기에는 식사를 하기에는
정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술을 한잔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보쌈을 시켜가지고 또 이제 국물이 나오니까 거기다 칼국수를 또 넣어서 함께 마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여기는 한식 느낌의 집이거든요. 바로 그 양인환대라는 그 꼬치집의 거의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 난지당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좀 문을 일찍, 그러니까 낮 시간에 점심을 일찍 끝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맞춰 가야 되는 집이어서 저도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된다 하면은 가끔씩 가는 그런 집이에요. 저는 여기서 뭐 LA 갈비 정식도 있고요, 고추장찌개도 있고, 고추장찌개 정식도 있고, 뭐 따로 이제 곁들여 먹는 명란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철판 같은 거에 나오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맛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밥이 무한리필이에요. 밥은 근데 셀프입니다. 그래서 셀프로 무한리필해서 드시면 됩니다. 맞나? 국이랑 밥은 제가 알기로는 무한리필이었던 걸로 압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무한리필인데 무한리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더듬어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재 북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점들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추천하는 것보다 우리 애뉴들이 추천해주시는 음식점들이 정말 찐 맛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애뉴들 매끼니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양재에 오실 일이 있다면 한 번씩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밥 먹자 북이를 검색을 해서 우리 애뉴들이 추천해주시는 맛집을 고프로를 들고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